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.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.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.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것 같아요.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? 이게 말이 돼요? 이병 주제.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?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두 번, 이제 치과 사건 한 번, 공항 사건 한 번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안은 거예요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신 거예요. 뭐 0.1초도 안 돼요. 금방 뗐으니까.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.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.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.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.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.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쳐 연병할 놈을.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.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.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.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.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새 말씀을 하세요.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.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.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? 밥 먹어라. 차 조심해라. 전화세 나온다.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.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? 맞아요. I see you. I see you.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. 라는 뜻이죠.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. 그게 사랑이 돼요?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. 그런 단어가.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.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? I see you.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.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. I see you.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. 근데 그 영화를 딱 보는데요. 아버지 얘기가 해석이 됐어요.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.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.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? 식사하셨어요?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.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.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. 아,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. 아,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.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.